네, 안녕하세요. 재개발 지원 중 양도세 실무 5분 특강의 방범건 세무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조합원 입주권 양도세 계산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종전 부동산이 있었고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로부터 이제 멸실이 된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 상태가 되고 그 조합원 입주권 상태가 실질적으로 준공이라는 그 아파트 신축 아파트의 준공을 통해 가지고 부동산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입주권을 양도하는 시점에서 봤을 때는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매매 계약서를 받을 거고 그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매매 계약서를 통해서 양도세 신고를 하시는 과정에서 종전 부동산에 대한 양도 차익도 같이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에 그 맞닿아 가지고 종전 부동산에 관련된 공부상 자료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취합을 하는지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종전 부동산에 대한 양도 차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멸실 건축물 대장이 필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폐쇄 등기부 등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저희가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 등본을 인터넷에서 그냥 그 클릭해 가지고 다 이제 그 저희가 출력을 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멸실 건축물 대장이나 폐쇄 등기부 등본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가 직접 그 인터넷상으로 출력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멸실 건축물 대장은 일반적으로 그 구청이나 요즘은 이제 주민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었는데 행정복지센터에 어디서나 민원 코너를 통해 가지고 실제 그 해당 지자체, 그 물건지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그 멸실 건축물 대장, 그러니까 그 현재 없어진 건물에 대한 건축물 대장을 팩스로 수신 받아가지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직접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번거로움이 발생되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은 조금 여러분들이 신고를 하기가 까다로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폐쇄 등기부 등본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그 등기부 등본을 떼는 대법원 사이트에서 출력이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파일을 실질적으로 그 출력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 가지고 그 폐쇄 등기부 등본에 해당되는 자료를 직접 열람해서 발급받아 오셔야지만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점그 부분까지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 분담금 내역서입니다. 이 분담금 내역서는 재개발 재건축 양도세 계산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자료인데 같이 한번 볼게요. 그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박재건 씨에 대한 분담금 내역서인데 종전 토지 등의 평가액에 해당되는 1억 8,827만 2천 원이라는 금액이 있고 거기에 비례율이 적용된 그 109.72%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비례율은 실질적으로 종전 토지에 대한 그 감정평가액에 해당되는 1억 8,827만 2천 원이 실질적으로 나중에 분양이 돼서 준공되는 그 아파트와 비교를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어떤 사업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놓고 보니까 비례율이 한 109.72%까지는 기존에 있던 종전 감정평가액보다 더 많은 가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이 2억 657만 2,038원이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그 저희가 그 재개발 재건축 양도세를 계산하기 위해서 권리가액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앞으로도 제가 권리가액이라는 용어를 많이 쓸 건데 거기에 해당되는 권리가액이라는 용어가 이 분양 기준가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전 토지 등의 평가액에다가 비례율을 곱한 금액이 진짜로 저희한테 필요한 금액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그 분담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지금 분양가격이 4억 4,520만 원입니다. 일반적인 분양가격은 이제 조합원 분양가와 이제 일반 분양가가 달리 적용이 되는데 조합원 분양가에 해당되는 4억 4,520만 원이라는 금액보다 분양 기준가액이 작기 때문에 박재건 씨는 분양 기준가액에 해당되는 권리가액보다 그 차액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실질적으로 더 이제 납입을 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징수액 2억 3,862만 7,962원이 그 추가 부담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추가 부담금에 해당되는 그 금액만큼을 앞으로 계약금 20% 그리고 중도금 이렇게 잔금 나눠가지고 계속 지불을 해야 되는 거고 지불이 끝나고 나서 입주할 때까지 그 금액은 납입이 되면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금액을 다 합산해서 권리가액 2억 657만 2천 원과 징수액 추가 부담금에 해당되는 징수액 2억 3,862만 7,962원을 더하면 4억 4,520만 원이라는 분양가격이 된다는 점꼭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준비하셔야 될 거는 매매계약서를 받아야 되고요. 그 매매계약서가 취득 당시 종전부동산 물건에 대한 매매계약서가 있으면은 계산이
훨씬 더 수월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납세자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청구해서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네 번째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서입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서는 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8조에 따른 조합원 입주권의 권리가 확정된 날이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그 관보에 고시된 날을 그 관리처분계획 인가서 상의 고시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서에 나와 있는 그 날짜 중에서 가장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지자체에서 고시한 가장 마지막 하단에 나와 있는 그 고시 일자를 여러분들은 보셔야지 틀림없이 그 재개발 재건축 양도세 신고를 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고요. 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서의 날짜는 재개발 재건축 양도세를 계산하는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해당 그 지자체 공무원을 통해서 전화로 확인하든지 아니면 관보를 통해서 확인하든지 지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열람을 해보시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